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서초구의 신동욱입니다.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 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생활 스포츠, 지역 단위의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대한체육회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뭐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보니까 우리 대한체육회는 사실 동호회 수준의 회계 관리만도 못한 그 정도의 회계 관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제가 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는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일일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 감독도 엄격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국장님 나오셨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만 봐도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 예산 집행이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체육, 문체부에서 다 승인하신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승인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승인합니다. 예를 들어 진천 선수촌에서 예를 들어 식사 단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5만 원을 한다, 6만 원을 한다는 걸 단가를 정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큰 틀의 네네. 회계 장부를 가지고 승인하시는 예, 거지, 그렇습니다. 실제 다 하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년 동안 문제가 되니까 문체부에서 압박을 계속 좀 하신 거는 맞죠? 똑바로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경 회장님. 예. 작년 12월 달에 총리 주재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이때 참여 안 하셨고요. 예. 그리고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정부와 갈등의 빚이니까 국회 앞에서 체육인 5만 명 대회 하시겠다고 했다가 이거 못하셨죠? 예. 자,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를 개최하십니다. 이때 13,000명을 불렀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원래 체인은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2024년 유수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고, IOC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오시고 하니까, 이런 또 예, 알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좋은데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사진 3장 제가 올려놨는데, 예. 문체부 패거리 카르텔, 문체부에 패거리 카르텔이 있습니까? IOC 위원장 오시는데 저런 현수막을 건건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단체들이, 문체부 패거리는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얼굴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모르신다고요? 예. 회장님이 IOC 위원장까지 오시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저런 현수막, 저 지금 직원들 동원해서 저런 현수막을 지금 여러 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다고요? 직원들이 아닙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예. 1월 달에 대한체육인 대회 했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대개 대한체육인회는 가을 이후에 많이 하는데,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 보면 대선 직전 4월 9일 날 하셨고요. 2022년에 보면 이때도 대선이 있었죠. 이때도 윤석열 후보, 뭐 안철수 후보 여러 분 오셨어요. 1월 달에 합니다. 총선 있는 올해는 13,000명을 동원해서 또 1월 달에 하셨어요.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뭐 하셨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고요. 총선 과정에서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들 상대로 스포츠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는 뭐 각서인가요? 뭐 받으셨죠? 몇 명이나 받으셨습니까? 한 10분 정도 받았습니다. 110분요?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06분이 받았네요. 그런데 최근에 IOC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IOC에서 한국 상황을 매우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포츠는 정치와는 거리를 좀 두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기영 회장님이 최근 들어서는 문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나 총선만 치러지면 꼭그 직전에
세력화시하시고 또 총선 과정에서 각 지역구 체육단체 동원해서 그 회장님이 추진하시는 어떤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서명 받으시고 이게 그 스포츠가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것과 맞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니까 IOC에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이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성찰해 보지 마시고요. 예, 예. 회장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단체 계셨잖아요. 예. 이거를 무슨 이게 깊이 성찰하시는 문제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체육계에는 통합이 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잘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당연히 고치고 또 쇄신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일부의 잘못이 전체의 잘못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잠깐만요.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뭐 저 혼자 이런 문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저도 회장님과 사적으로도 아는 관계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5천억 가까운 돈을 내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돈 버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회장님 취임 이후에 대한체육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됐어요. 돈 엄청나게 지금 전입됐는데 작년에 조금 전에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30억 차입하셨고요. 그리고 무슨 특보단이다. 이번 올림픽 때 여러 분 개인적인 친분 있는 분들 가서 돈 쓰고 이런 거 보면 과연 이 대한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장님 기업 오랫동안 운영하셨죠? 예. 자, 회장을 하셨는데 사장이 이렇게 기업 운영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과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그 제가 평창에 훈련센터, 장흥의 인재개발원을 만들면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들이 자체 예산으로 많이 들어갔고 최소한의 그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예. 하는 문제는 예.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예. 과다하게 특보단을 운영하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3,000명씩이나 불러서 체육인 대회를 하는 거. 이게 적절합니까? 자, 체육국장님.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길 가는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 이런 행사하시면서 뭐 십몇 억씩 쓰고, 지인들 올림픽 데려가면서 또 몇 억씩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시성 예산에 돈 쓰고, 직원들, 그 평창 올림픽에서 분배받은 그 수익금으로 이런저런 곳에 전용해서 마구 쓰시고, 이런 부분들 지적하는 겁니다. 마구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아니, 그 대회를 마구 쓸 수가 없는 의원님, 구조인데 이렇게 마구 대회를 그렇게 키우게 한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키운 겁니다. 지금 대한체육인 대회 13,000명 불러서 대회하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해서 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체육국장이 맞습니까? 이거 요청했다는 거 입증하지 못하면 위정하시는 겁니다. 요청하셨다면 요청한 서류 제출하세요. 오후까지. 서류 있으실 겁니다. 자, 체육국장님 요청했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지만 아마 요청한 게 문서로 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 네. 만 명 이상의 대대적인 행사를 1월 달에 대한체육인 행사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문체부에 있습니다. 문체부에 오늘 보겠습니다. 오후 감사까지 그 관련 서류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또 요청을 문체부에서 하셨다면 그 요청받은 서류가 있으신지 대한체육회에서도 오후까지 꼭 좀 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이런 그때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규모를 좀 확산하고 또 동계올림픽으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그때 동계 유스올림픽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래서 228개 시군구에 고르게 사람들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관련된 행사 계획이 있으시면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공주시